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이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면역력을 키우고 푹 자고 물 많이 마시고 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금 농도가 0.9%만 돼도 뭐안 걸린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9페이지 할 차례죠? 429페이지. 거래 계약서 필요 적기 대상입니다. 계약서 필요 적기 대상인데, 이 429페이지 있는 이 계약서는 X 하십시오. 이건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법정 서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법정 서식이 아니고요. 양가로 1번에 있는 게 이제 법정 서식, 법정 서식은 아니고 필요 적기 대상인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보면은 계약서 필요 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권 조교. 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 9가지가 필요 적기 사항이라는 것. 그 430페이지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있죠? 예, 요건 필요 적기 사항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38페이지까지 필요 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다 같이 한번 더 크게 시작. 예, 9가지 필요 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건 암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0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으로 치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에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가지고 3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전 지금 뭐 동국대, 열린사이버대, 평택대, 인하대 이런 데서 지금 실무교육을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고요. 시험 끝나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12월 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딱세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에 보면. 그러면 경제적인 거는 뭐가 경제적이냐면은,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에게는 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고 법무사 수수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대출 금리를 0.2% 정도 할인해 주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뭐한 1억 넘게 빌리더라도 20년간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첫 번째는. 그러나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편리한 것은 이 전자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종이 문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데, 안전한 거는 왜 안전하냐면은, 일단 국가가 이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될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번더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없지만 안전하기니까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을 팔짱 딱 끼고 절대 수긍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불편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휴대폰, 스마트폰도 처음 나오면 불편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편리해요. 불러오기를 하면은 그 1분도 안 걸려요. 계약서 적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라면 전에 적었던 계약 내용 다 불러오기가 가능해요. 확인 설명도 역시 전자계약서로 가능해요. 전자적으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한다고요. 그래서 안전한 게 또 확인 설명서 공란,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을 다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예, 전자계약서는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45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인데요. 계약서 검인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검인제도는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계약을 원인으로 양가로 1번 해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증여 계약 그리고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검인받는 게 판결서 또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직업명령서 이런 것을 검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인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검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이나 판결서는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개와 친하면서 검인을 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교환중개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환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요. 검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 받는 게 검인입니다. 스탬프 도장 찍어줍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검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장 뭐 세종시장 광남구청장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게 검인입니다. 검사하고 옛날에 우리 숙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 때인데 숙제하면 이게 검인 도장 스탬프 도장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는데 저는 잘했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맞기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꽹이자루 삽자루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때리는 선생님만 기억하고 기억나고 잘해준 선생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검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446페이지를 보시면 메뉴의 양가로 3번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암기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우리 프린터 9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가 있고요. 10번에 보면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낙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합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검인절차입니다. 446페이지 검인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청서면의 제출인데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해 보니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소에 이를 대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5번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금인계약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옛날에 2005년, 2006년 1월 1일 전에 거래를 하면 금인을 받았는데요. 저는 금인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매매계약서를 3부 이상 작성하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 한 부를 보존하고 나머지 매수인, 매도인 각각 한 부씩 줘야 되니까 보통 3부를 작성하는데 3부 이상 작성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3부 이상은 매수인은 다시 금인받으러 계약서를 3통을 가지고 시군구에 간다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금인계약서가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을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옛날에는 관행이었습니다. 1억 거래하면 5천만 원 지방세 시가표준액만큼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저는 분양권을 금인받아 봤는데요. 분양권은 다운계약서를 과거에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분양권 금인받을 때 적을 수 못 적었습니다. 이건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국수공판장 이런 말 해요? 국수공판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수공판장 부입니까? 금입니까? 뭐라고 불러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이라고 해요? 국수공판장 금? 예, 금증받은 경우 금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양권은 다운계약서가 안 되는 게 분양권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법인의 장부에 해당돼요. 분양회사가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적어도 금방 들통난다고요. 그래서 이건 다운계약서 적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냥 분양권 그대로 가져가면 그냥 두 부를 복사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복사해가지고 가도 되고 그냥 시군구에 가면 자기들이 복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서 원본 하나에는 금인 도장 찍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게 바로 이게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위에다가 금인 스탬프 도장 찍어준다고요. 금인해서 찍어주면 이게 바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시군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강북구 두 개에 걸쳐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 적었을 경우 만약에 강북구에 금인을 신청했다면 신청하더라도 시군구수 플러스 3통 부분을 3통 제출하는데 1통 남는 것은 강남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왜? 실질적으로 금인받는 일이 없다고요. 예, 실거래에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447페이지. 자,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이라는 건 맡기는 걸 말하고 약정은 약속, 계약이죠, 계약. 자,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 하면 양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밑줄 치시고요. 물권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동산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판례가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판례는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가능하다. 등기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애인 명의로 차를 한 대 사주면서 그냥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사주면 승려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내 거다. 다만 명의만 네 명의로 해놓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 있다면 이거는 맹신탁입니다. 그러면 맹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근데 처벌받으려고 하면 그냥 사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고소하면은. 자, 그 다음에 물권만 맹신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은 내가 전세금을 대주면서 애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맹신탁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내면서 애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더라도 맹신탁이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저도 현업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같이 와서 500만 원 보증금 대주고 월세 뭐 30만 원, 40만 원 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어버리고 옆에 그 다음에 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데 방어돼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살인사 끝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거 보고 저 트라우마가 있어서 중개사무소 폐업했어요. 무서워서 죽은 사람 죽은 거 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 물권만 맹신탁이 성립하고 채권은 맹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맹신탁자, 맹의수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탁자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명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 그 등기 명인이 수탁자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수탁자다. 자, 그 다음에 2번 맨 밑에 명신탁의 효과와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양가로 1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입니다. 447페이지. 명신탁은 주로 탈세, 탈법,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실명제는 판례로 인정된 맹신탁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맹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고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48페이지 명신탁 약정의 무효입니다. 기억해 보면 명신탁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신탁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명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언해 보니까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고요.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계약명의신탁에서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인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가로 3번 배우자 종중 특례인데요. 배우자 종중의 경우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원래 무효인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 종중 맹신탁은. 그 다음에 4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그 다음에 3번 상호 맹신탁, 4번 신탁 등기는 맹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양도담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하는 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이런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상호명의신탁이란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역시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4번 신탁법 및 신탁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탁업법이 지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법 이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대표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재건축조합에다가 신탁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실명법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하면 건물 다 완공해서 청산 등기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재건축조합 조합장 평균 연봉 1억이랍니다. 거의 10년 동안 월급 받는데요. 강남 엄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금 20년 됐는데 아직도 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월급만 조합장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합장들이 이권이 엄청나다고요. 조합장이 조합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그 건설회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비만 준다고요. 공사비를 주는데 자재 바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주면 될 걸 200억 주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더 내라고 하잖아요. 일반 입주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리베이트로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조합장 구속됐다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449 명의신탁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 450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건 칠판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452페이지에 보면 벌칙입니다. 벌칙.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그 교사자는 지워버리세요. 교사자는 삭제됐습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것은 형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처벌규정은 원칙적으로 형법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교사자는 시킨 사람인데 교사자는 삭제됐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 교사자 지워버리고요. 교사자는 삭제됐습니다.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징금이 있는데 이렇게 명의신탁자의 경우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일률적인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30 내에 30 이내에서입니다. 30 일률적인 금액 3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5억 이하인 경우 부동산 평가액 5%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 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53 양가로 3번 이행강제금입니다.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면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합하면 30% 과징금 30% 하면 최대 60% 그게 다 5년 이하의 징역인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으면 만약 10억짜리라면 또 2억 벌금 받으면 8억이죠. 그게 다 수탁자 또 1억 벌금 받으면 9억 뺏길 수 있어요. 10억을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에서 도입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의신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칠판에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간 맹신탁. 아까 우리 교과서에 그림 있는 거 그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이전형 맹신탁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신탁자가 있었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맹신탁 약정이 있었습니다. 수탁자가 있고요.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는데 이건 무효입니다. 약속, 계약을 했는데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아기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기의 제3자라는 건 뭡니까?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합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아직 민법에서는 공부 못했죠? 예, 민법에서도 다음에 합니다. 민사특별법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만약에 신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 제3자를 명의라고 한다면 비록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왜? 등기가 무효니까.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했는데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고 갑의 물건을 을이 팔아먹었으니까 남은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횡령하면 팔아먹으면 그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한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도 작년에 판례가 민법에 이렇게 명신탁 약정은 법에 위반되고 처벌하니까 이 명신탁 약정이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가 있는데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면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겠죠?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면 돌려받을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예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버리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간,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로 민법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 이자간보다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끝입니다.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매수인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했습니다. 수탁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 이 매도인이, 매수인은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역시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그 외에는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자간 맹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자가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판례는 옛날에는 횡령죄라고 했는데 2016년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횡령죄가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가 왜 바뀌었냐 하면은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갑, 을, 병이 있으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물건 팔아먹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러면 갑이 아니라 을이 제가 갑이라고 했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맹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맹신탁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을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을은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맹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신탁 또는 위명명신탁입니다. 계약명신탁은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를 다른 말로는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 돈 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수탁자.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계약 일방 당사자, 즉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그래서 유효하고요. 제3자는 물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역시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매수인에게 맹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답은 예를 들면 뭐 도곡동 땅, 매곡동 땅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도곡동 땅은 MB 처남인 이재정 씨가 20억에 사가지고 263억인가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신탁자가 누군지는 안 밝혀졌어요. 신탁자가 있다면 200억 팔고 남은 돈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처음에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실명법 제정 이후에 맹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 자금 금원만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 전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 1995년 전에 맹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민법에서도 또 하니까 이번 달에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55페이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내드린 거 OX 문제 해설 다 있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몇 장 받았어요? 5장 받았죠? 5장 받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저번에 내드렸던 거하고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시면 확인 설명서 서식 옛날에 내드릴 때는 입법 예고된 걸 내드렸는데 지금은 확정됐어요. 이제 확정된 걸 내드렸는데 입법 예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그 협회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협회 의견을 받아줬다더라고요. 옛날엔 중개보수 얼마로 협의했는지 적도록 돼 있었죠. 그럼 중개보수 많이 받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강력 반발해가지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만 적는 걸로 하고요. 얼마로 협의하는지 그건 삭제됐어요. 그 입법 예고와 달리 확정된 게. 그 다음에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없음 이걸 더 이것만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에도 서명하도록, 서명받도록 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협회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이 세 개가 바뀌려고 했는데 두 개만 바뀌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공포됐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공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된 것도 내드렸죠.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프린트 내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정된 게 두 개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비교하는 프린트 하나 내드렸죠. 그럼 세 개에다가 OX 네 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36번부터 40번까지 받으셨죠. 제가 1, 2월 달에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40문제를 하루에 5문제씩 해서 다 내드렸어요. 그 이제 진도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면 작년 기출문제가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그럼 올해는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쉬울 차례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쉽게 나온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또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다 본인 과목 다 어렵게 나온다고 하지 쉽게 나온다는 말은 절대 안 해. 했다가는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말 믿고 쉽다고 했는데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하면 어렵게 나오면 적중했다 하는 거고 또 쉽게 나오면 점수 잘 나오니까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항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근데 확률적으로는 쉬울 차례입니다. 작년에가 어려웠어요. 지금 작년 문제 어려운 거 그래서 40문제 다 내드렸고 쉬었다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이번 달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프린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